오늘은 바로 이 미니 토이즈를 뽑아볼 겁니다. 다섯 개. 그 이유는 이 진열장을 채워주기 위해서예요. 곧 손님이 올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서둘러서 개봉해 볼게요. 이거부터 해볼게요. 자, 이거 개봉해 봅시다. 뻑뻑해. 짜잔! 귀여운 츄파츄스 다몽 느낌의 친구가 나왔어요. 이거 이렇게 잡아서 열어주면 됩니다. 짜란! 오, 이거 떨어졌다. 이 떨어진 친구를 개봉을 해봅시다. 으차. 어라? 이게 뭐지? 메가 와이드 다이노? 라고 되어 있네요. 공룡들이 있어요. 참 귀엽네. 이것 봐. 이거 뭐죠? 이 뼈다귀 있어요. 귀엽다. 첫 번째 친구입니다. 진열하는 거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할게요. 짠. 두 번째 친구. 또 다이노소. 또 공룡이 나왔어요. 공룡 둘게요. 세 번째. 이거 아마도 진열대 같은. 카트 나왔어요. 카트. 짠. 네. 카트 만들어 왔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 요 디테일. 어라. 됐다.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열렸다. 왜 안 돼? 열렸다가 닫히는 디테일. 덩그러니 놓여있는 두 개 중에 이걸 선택할게요. 뭔가 알이 나올 것. 뭐죠? 뭔가 색다른 비주얼인데? 이것도 공룡인데? 라바 슬라임 서프라이즈? 귀여운 공룡 슬라임이 나왔어요. 귀여워. 일단 둘게요. 그리고 이런 팜플렛이 나왔는데 이걸 굳이 봐야 할까요? 마지막 뜯읍시다. 으악. 좀 아쉽다. 이게 뭐지? 붐붐 벌룬? 문 게임? 박스? 나왔어요. 아이고. 보드게임 같은 거 같은데 나왔네요. 네, 그렇네요. 네, 들게요. 짠. 이 친구 개봉을 해줄게요. 시즌2라는데 제가 시즌1을 몰라서 의미가 없어. 짠. 벗겨왔습니다. 맨질. 바로 열어줄게요. 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짜잔. 이번엔 어떤 친구가 들어있을까? 굉장히 아기자기한 친구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중복이 아니다. 귀여워. 귀여운 바비 같은 게 들어있네요. 짠. 새로운 뉴 페이스예요. 귀엽다. 그리고 또 팜플렛. 이거는 치워줄게요. 다음은 이거. 응? 이게 뭐지? 무슨 팔레트인가? 하다 팔레트가 나왔어요. 진열하기 좋겠다. 다양하니까. 긍정적으로. 얍. 뭐지? 알맹이 나왔다. 유니콘이 들어있는 알맹이인가봐요. 귀여워. 세상에 별의별 장난감이 다 있어요. 몰라도 될 거를 이렇게 알게 되네. 뜯을게요. 뭐지? 또 조립하는 거 나왔어. 하하하. 일단은 조립하고 오겠습니다. 짠! 조립해왔어요. 폭삭 늙은 것 같아. 저 여기 스티커 붙이는 거 안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왔습니다. 이렇게 줄게요. 조립하는 게 좋긴 한데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마지막 친구.
이게 가볍다 했어. 이런 걸줄알았습니다. 이번에는이런친구나왔습니다세번째친구이걸로택했고요까주겠습니다짠다시매끈한알맹이가나왔고늘하던것처럼개봉이걸로할게요뭐가들어있을지얼른우와우와이게뭐야귀여워곰돌이인형들어있어요뭔가되게귀엽다우와나이런포장처음받아봐요귀여운곰돌이인형나왔어요 넣어줄겠어다음친구는손에잡히는대로아또꽉이다에이그건무슨도넛도넛이게뭐라하지튜브가나왔어어처구니없는그런게나왔네요짠어예쁘다이런거귀엽지않나요 무슨생경피뭐지물감인가그런거같은데너무귀엽다여기두겠습니다와우허드슨이나오네요이런거를지금넣어준아그래두개가성비괜찮네그종이박스나오는것보다이거두개가나은것같아요짠어이없어근데귀엽다이렇게친환경적인종이백마지막제발왜이렇게가벼운거야제발꽝만아니었으면좋겠어뭐뭐지이정체를알수없는건뭐죠이우상한게계속나오네요다음은이거짠매끈매끈한뭔가가나왔어요으쨰윙뭐지아으아왜이렇게안나와어이거박스는아닌것같은데어왜이렇게안나와나와라진짜안나뭐지우와우와총같은게나왔네왜나자꾸이런것만나오지내원한건이런느낌이아니에요이런걸바란게아닌데근데되게웅장하니마음에드네요누군간좋아하겠지내가아니지만샵뭐지좀큰데어팔레트종류가많이나오네학생들이많이사가야될것같아요난필요가없지난학생이아니니까이거이거귀여운거히히히난이런걸원했단말이야난이런걸원했어요왜이제서야나오는거야귀여운케어베어친구나왔어요판하늘색짠귀여워몇개를까야지만이게나오네눈물어어좀큰데안돼이것도아이고이것도굉장히빈가벼운굉장히가벼운빈꽉이에요귀여워그래도빈꽉일거면기왕껍데기가예쁜게좋죠귀엽다 so cool 마지막친구뜯어줄게요얍엥설마얘는알맹이가인기가많나요왜자꾸이런게나오지장암쿵마지막대망의마지막알널믿는다믿는다믿어믿어널믿어으아짠뭔가속에비치는이친구로해볼게요오이
알맹이 나왔어. 아, 근데 이번에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까랑 다른 거 나왔어요. 기쁘다. 진짜 알맹이만 계속 나오네. 또 알맹이. 이 친구? 아, 또? 또 조립. 깔끔하게 조립해왔고요. 벌써 늙은 기분이야. 이렇게 줄게요. 근데 귀엽긴 귀여워요. 나오라는 물건은 안 나오고. 자꾸 이런 게 나오네.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슬퍼. 뭐 나온 것도 없는데. 야! 뭐지? 아! 이런 큐브가 나왔어요. 나 이런 거 사고 싶지 않아. 두겠습니다. 이렇게 긴장 안 되는 뽑기도 처음이네. 뭐가 나올지 뭔가. 뭐지? 너무 귀엽다. 귀여운 마이크 나왔어요. 기대 안 했더니 귀여운 거 나왔어. 그리고 내가 원한 게 이런 감성이라고요. 귀엽죠? 귀여운 리본 달고 있는 마이크. 대망의 마지막 친구인데 무게가 좀 있는 걸 보아하니 기대도 될 것 같은 느낌? 아니네. 아니었어. 이게 뭐야? 이게 무게였어? 그래도 굉장히 작고 정교하니 귀엽네요. 아마도? 요거 나왔고요. 지금 오픈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진열을 해줄게요. 우선 첫 번째 진열장부터 채울 건데. 바쁘다 바빠. 여기 세워둘게요. 뭐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해줄게요. 지금 한시를 급하게 하기 때문에 요새 알맹이. 와우 완전 반가. 두 번째 진열 때도 완성. 손이 부들부들 거려. 나머지 친구들은 판매 안 해요. 이제 진짜 오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손님이 언제 오시려나? 안녕하세요. 쇼핑카트가 어디 있지? 여기 있다. 뭘 사주면 좋을까? 이런 게 좋을 것 같아. 이것도 좋겠는데? 저 이거 계산 좀 해주세요. 네. 10만원입니다. 저 그만큼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제발. 손님은 귀여우니까 그냥 드릴게요. 이렇게 포장해드릴게요. 뭐 선물용이신가요? 네. 그러면 좀 더 예쁜 멋있는 쇼핑백에 담아드려야겠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미니토이즈 랜덤깡으로 토이샵 차리기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토이샵은 오늘부로 장사를 그만할 겁니다. 돈을 벌기는커녕 돈을 잃었어요. 이 장난감들은 전부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에게. 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결말이 났고. 어떻게 이번 영상 재밌게 잘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안녕.